그냥 뭐 지들이 알아서 뭐 껍질을 벗고 티나 올라네. 뭐 훌렁훌렁 벗어 제끼네.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. 쓰다 진짜. 오늘 탈피해 본다 이거 그냥. 이 계란을 위해 그토록 우리가 세게 질렀던 핑거. 한 번에 벗겨지는 거야. 살이 다 뜯겨 나가갖고. 방법을 찾았습니다. 그 방법은 바로 뭡니까? 핵심은 그냥 사온에 하루 이틀 놔둬야 돼. 늦게 여덟 개 할까? 이게 저희도 실온에 하루는 놔다 봤거든요. 일단은 하루는 놔다 봤는데 잘 안 됐잖아. 근데 이 댓글들을 보고 저희가 한 이틀을 놔둬 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와 막 확실히 되더라고 얘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선한 계란이 망가지는 게야. 그치.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인터넷에서 하루 놔둔 것도 계속 신선했다고. 그치. 신선한 한 이틀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키가 약간은 조금 신선도를 낮춘 다음 까면은 되는 거지. 훌렁훌렁 벗어 제낀다. 댓글에 네. 정답 알려주신 분 있어요. 딱 진짜 정확하게 너무 신선한 계란은 잘 안 까져요. 뭐 식초 넣고 소금 넣고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계란 사서 상온에 며칠 두고 삶으면 손만 대도 까집니다. 그게 정답이었지. 아니면 계란 도매 하는 데 가셔서 삶은 계란 할 거라고 말하면 잘 까지는 거 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신선도를 약간 낮춰져 있는 거. 신선도가 낮은 제일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신 이분한테 뭐 떡볶이라도 한 그릇 여기 저희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방문할 때만 방문하셔서 앞에서 코끼리 코 열 번 돌고 이런 게 했을 때 블라이크다 블라이크 아이가 제대로 하면은 저희가 고기 떡볶이 네 방금 이런 게 굴라이프다. 아 고양이 낭만님 때문에 얘가 고양이 낭만님 동영상 계속 봅니다. 중독성 있어가지고 계속 그 좌절하는 모습 귀엽다고. 이런 게 굴라이프다. 굴라이프다. 아무튼 뭐 진짜로 시청자분들 덕분에 해결했습니다. 고민 해결. 이런 게 굴라이프다.